네, 글로벌 뷰 박유진입니다. 간밤 있었던 글로벌 이슈들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조금 전 발표된 이베이 실적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베이는 지난해 4분기에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월가 예상치를 웃돌았는데요. 이베이 CEO는 경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회복력을 증명할 수 있었던 분기였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또 호실적의 배경으로는 고객들에게 빠른 혁신을 제공하기 위해서 기술 사업과 또 전략을 확대한 덕분이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베이는 최근에 고가 명품 제품들을 비롯해서 이 디스플레이와 하자 제품을 포함하는 리퍼브 제품의 확대를 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품 인증서를 발급하는 등 고객들의 편리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 마련에 나섰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엔데믹 이후에 이커머스 판매량이 감소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인 지출을 줄여나감으로써 전체적인 수익은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베이는 이렇게 호실적을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FOMC 의사로 공개 이후 투심이 약간 약화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는 소폭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실적 발표 관련한 소식들 이어나가 볼 텐데요. 코인베이스의 실적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도 4분기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월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다만 매출과 주당 순이익이 이렇게 모두 전망치를 웃돌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암호화폐 혹환기에 영향을 받으면서 매출은 전년 동기와 비교해서 75%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래 사용자 수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4분기 월간 거래량은 830만 명으로 850만 명이었던 전분기보다 9%가량 감소했습니다. 코인베이스 측은 여전히 암호화폐 시장은 예측하기가 어렵다고 전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코인베이스의 주가는 올해 들어서 75% 반등했고요. 또 비트코인 가격도 48%가량 급등했습니다. 그러나 간밤에는 사용자 수 감소가 악재로 영향을 미치면서 1.4%가량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 계속해서 볼 텐데요. 인텔의 배당금 축소 관련한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텔이 배당금을 큰 폭으로 축소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주당 36.5센트였던 배당금을 주당 12.5센트로 내린 건데요. 65% 이상 줄어든 수준인데다가 2000년도 이후에는 처음 있는 배당금 축소 결론입니다. 이번 1분기 실적 전망이 다소 실망스러울 수 있다는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는데요. 인텔의 CEO인 팻 겔싱어는 인텔의 배당금이 투자자들에게 얼마나 매력적인 요소인지는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전했는데 다만 현재는 신중한 자본 분배가 중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경제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였는데요. 실제로 얼마 전 인텔은 부진했던 4분기 실적을 전하면서 경제 불확실성을 이유로 연간 가이던스는 확정하지를 않았고요. 또 몇 주 전에는 전반적인 급여 체계도 대폭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텔은 각종 보상금을 삭감함으로써 올해 30억 달러가량의 지출을 줄이겠다, 이런 계획도 발표했다는 점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종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인데요. 오랜만에 챗봇 관련한 소식을 전하게 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아이폰과 안드로이드에 대해서 자사의 AI 챗봇인 빙의 모바일 버전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출시하는 빙 모바일 앱에서는 음성 검색이나 AI 챗봇 서비스 등 새로운 기능들이 탑재가 될 예정인데요. 이 중에 이 챗 세션을 시작하면 텍스트나 음성을 통해서 다양한 질문을 던질 수가 있고요. 이 질문들에 대한 간략한 답변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엣지 브라우저를 통해서는 업데이트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와 함께 스카이프에서도 빙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AI 챗봇을 그룹 채팅방에 초대해서 함께 대화를 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해당 기능은 스카이프의 월드와이드 프리뷰를 통해서 현재 이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모바일 앱을 통한 마이크로소프트의 AI 챗봇 출시가 또 시장에는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뷰 박유진이었습니다.